짭짤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이라고요. 두 번째, 쑥나물 된장무침인데요. 데친쑥과 된장 양념장만 있으면 5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다고요. 먼저 된장, 깨소금, 참기름은 한 큰술씩, 그리고 깔끔하고 매콤한 맛을 위해 고추장,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데친쑥 100g에 양념을 잘 배게끔 버무려주면 쑥나물 된장무침 완성! 고소한 된장맛과 쑥향이 잘 어울린다고요. 끝으로 아이들 간식으로 좋은 쑥 연근전. 쑥, 연근, 밀가루, 달걀, 소금을 준비하고요. 쑥은 잘게 썰고 연근은 씻어 껍질을 벗긴 뒤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는데요. 아이들이 먹기 좋게 곱게 갈아도 좋지만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큼직하게 갈거나 다져주셔도 좋습니다. 갈아둔 연근에 쑥을 넣고 밀가루, 달걀을 잘 섞는데요.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지져주는데요. 부칠 때 너무 오래 지지면 쑥색이 누렇게 변하는데요. 쑥색이 살아있을 정도로만 살짝만 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쑥 연근전은 아이들 간식이나 밥반찬으로 최고인데요. 소화도 잘 되고 빈혈 예방에 좋다고요. 제철인 봄쑥, 온 가족이 함께 향긋하고 건강하게 드셔보세요. 자, 만 원으로 차릴 수 있는 우리 집 보양 밥상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료는 쑥이었잖아요. 네. 두 번째 재료는 과연 뭘까요? 네, 이번에 안 가르쳐드렸죠? 두 번째 재료는 힌트 좀 드릴까요? 네. 아, 소고기, 소고기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고기 종류? 아니, 고기 종류? 바다에서 왔어요. 바다에서 왔어요. 예. 그러면 만 원에 한 마리 정도 먹을 수 있을까 말까? 네. 갈치. 뭐, 갈치. 제 바람은 예, 갈치. 예, 예. 아니면 고등어? 꽃게? 네. 고등어? 고등어. 뭐 다 나오네요. 난리 나네요. 예. 아까 내가 어디 저기 어디서 지금 본 것 같은데. 저기 어디서. 예, 예. 공개해드릴까요? 아, 조기! 조기입니다! 조기! 아, 예. 조기군요. 그러고 조기. 보니까 예, 저도 예. 오늘 아침에 그 조기를 구워주셔서 먹고 왔거든요. 네. 네, 이 조기가 요즘 봄에 또 제철인가 봐요? 지금 제철이에요, 김동현 선생님. 그렇죠? 네, 지금 딱 마신 철이에요. 네. 네. 어쩐지. 네, 근데 보통은 냉동조기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뭐 굴비로도 네. 드시고 굴비로도 들고 또 장아찌로도 많이 해서 먹고 네. 그게 요즘에 봄 쪽에는 제철이기 때문에 이 철에 꼭 먹어줘야 되는 그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조기가 또 영양 성분도 그렇게 풍부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조기는 의학적으로 동의보감에도 석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석수어라고 나와 있고 네. 말린 것을 우리가 굴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조기에는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기력을 회복시키고 또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쪽이 있는 조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 위와 장 기능이 떨어진 당신에게 좋은 조기. 그렇습니다. 그 조기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위장 기능을 북돋아주고 소화를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설사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쓰고요. 특히 그 조기하고 야채하고 넣어서 국을 끓여 먹으면 이 봄철에 식욕도 북돋아주고 네. 기력도 회복도 네. 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 기능을 좀 강화해 줄 수 있다. 네. 두 번째는요. 기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봄철에 또 기운 많이 떨어지는데 조기 드시면 좋은 거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기 그러면 한문으로 도와줄 조자, 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성장기 어린이 발육이라든가 노약자, 또 수술 네. 후에 우리가 그 요즘에는 1년 44철 전복 같은 걸 전복죽을 많이 드시지만 네네. 봄철에 수술한 후에 굉장히 몸이 회복했을 때 이런 조기 같은 걸 같이 드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름까지도 기특한 생선이네요. 그렇습니다. 조기. 자, 세 번째는요. 신장과 방광이 약한 사람에게도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는데 우리가 신장 기능이 약해서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 이 조기를 드시면 소변을 굉장히 시원하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장이나 방광에 그 결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치료하는 그런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쌀뜨물과 같이 굉장히 탁한 우유빛 같은 어떤 소변을 봤을 때 한방에서 그걸 임질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거를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기가 이렇게 몸에 좋은 생선입니다. 저는 아침에 조기 그냥 구워서 먹고 왔거든요. 소금 네. 살짝 뿌려서. 네. 이번엔 좀 색다른 음식 만들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조기를 탕으로 좀 된장을 넣어서 끓여보려고 해요. 아, 조기를요? 네. 탕으로도 끓여 먹어요? 그렇죠. 저희는 네. 구워 먹거나 구이, 아니면 무 깔아서 네. 조림해 먹거나 찜.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자, 네. 재료를 볼게요. 네. 조기를 구입해 갖고 오셔가지고요. 손질은 예. 어떻게 할까요? 칼등으로 비늘 제거해 주시고 네. 내장 제거해 주시고요. 네. 네. 네, 지느러미 가위로 절단을 해서